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더입니다. 저는 오늘 아디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디입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생님 와디신 별장 구독자를 많이 하시미 게? 와디입니다. 아, 저희야 오늘 아이카 네, 카메라 전시회에 가고 있습니다. 삼청동 좋아하세요? 네. 어, 좋죠. 맛있는 데도 많고 카페도 많고 경복궁 그곳에 이제 국제 갤러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라이카 하면 또 이제 고급 카메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진 전시 라인 프렌즈가 만든 웨이드라고 하는 그 컨텐츠의 어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뭐가 구현된 줄 모르겠지만 가서 한번 알아보겠고. 확인 한번 해보시죠. 네. 원래 네. 패션 아니고 이런 블로그도 가끔 하시죠? 네. 제주도도 하셨고. 네. 네, 잘 보고 있어요. 조회수는 잘 안 나와서. 그렇죠. 한 3,000. 네. 그 정도면 많이 보는 거죠. 3,000 아니죠, 근데? 어, 비슷합니다. 아, 4,000. 아, 오늘 되게 급조해서 만났어요. 한 네. 시간 반 전에 와디님이 같이 가실?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네. 정말 후다다닥 나와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제가 사실 뭐 보내드리려고 네. 주소를 물어보려고 아. 카톡을 했다가, 네. 아, 맞다. 이분 항상 집에 계시지? 네. 저 여기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집도 저희 사무실이랑 근처라서. 네네. 아니나 다를까 예 출발할게요 라고 하셔가지고 재밌는 콘텐츠 한번 찍어보시도록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끝인가요? 네. 아, 효율적인. 네. 지나갈 때마다 드는 생각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저기는 누구 집일까? 어휴, 하면서 한숨을 쉬고 창밖을 그만 보죠.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라이카 전시장 가는 길 K2. 끝났나? 사이에 얘랑 네. 원이라고 딴 친구랑 밥 먹었어. 근처에서 꼬리찜? 소주 한 잔? 그래? 안녕하세요. 왜 찍으시는 거예요? 네, 스케치. 아, 스케치. 예. 이분들도 일한 티를 내야 되니까. 아. 여기는 엠보시윤이라는 분의 작품이고, 여기는 류진열님. 오, 류진열님. 네, 제가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듣고. 네? 예? 네? 예? 여기는 두산그룹 회장님의 작품입니다. 비가 내리면 전시의 주제가 바로 전도 에스컬레이터 가는 친구겠죠. 약간 윤도 닮았는데요? 네? 윤도. 윤도가 뭐예요? 윤도인가요?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네. 오늘 사진전 보러 온 레원이라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방금 구독해주셨어요. 네, 방금 구독 눌렀고요. 다음 영상 올라오는 거 보기로 했어요. 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이 뭐예요? 다음 영상은 네. 하울 영상인데 네. 그거 말고 이거 보러 와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이거 보러 와서 댓글 네.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다 봤어요? 네, 다 봤어요. 처음 와봐요, 전시회. 어떤 게 제일... 저 저거요. 네. 저거. 저게 뭔지 아세요? 설명 들으셨나요? 아니요, 혹시? 못 들었어요. 저게 콘크리트 건물이 두 개 있는 건데 하나는 겹쳐서 찍은 거고 하나는 저기 파란색 선 보이세요? 네. 여기 하늘이거든요. 파란색 하늘인데 이제 건물 두 개를 살짝 띄어서 사진 찍어서 여기는 파란색 하늘이 살짝 보이고 여기는 아예 안 보이게 겹쳐서 찍은 건데 조금만 노력해도 하늘을 볼 수 있다. 약간 이런 뜻이래요. 오. 코로나 시국에 힘을 내자 이런. 와. 코로나 시국에 힘을 내시고 박에스더님 방송 보시면서 유튜브 보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보고 나왔는데요. 꼬리찜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야죠. 근처에 아, 맛있는 꼬리찜집이 있다고. 근처는 아니고 아, 네. 종로 3가인데 저도 네. 안 가봤는데 원이또산이라고 유튜버 아세요? 원이또산이요? 네, 원이또산이라는 유튜버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택시를 부를게요. 아, 알겠습니다. 어, 근데 여기 꽃발코니 왜 이렇게 멋있지? 무슨 꽃발코니? 여기 꽃발코니요. 아, 항상 주황색만 보다가 하얀색 보니까 너무 예쁘다. 되게 보는 눈이 안녕하세요, 피탑입니다. 아, 가까이 오지 마세요. 얼굴 차이 너무 커요. 안녕하세요. 버디님, 이 IM 택시를 굉장히 이용하시네요. 어, 이게 넓어서 네. 타기가 힘들던데. 안 되나요? 처음 타봐가지고 신기해서. 조언을 해주자면 네. 넓은 거, 큰 사이즈 이런 거 좋아하면 계속 살죠. 경험담이야. 아,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성사와 피카디리의 존재를. 반성사가 이제 옛날에 우미관? 네, 어, 그렇지. 우미관 야인시대 안 봤어요? 아, 네. 짜라라라. 여기가 옛날에 강남 같은 그런 건가요? 글쎄요, 에스더님한테 강남이 어떤 존재일까요? 완전 돈가스 팔게 생겼다. 그러니까. 빵으로 하시겠습니까? 밥으로 하시겠습니까? 물어볼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81년 전통? 대박. 꼬리찜. 잘 먹겠습니다. 그냥 바로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그냥 카메라를 켜네.
인사 한 번만. 안녕하세요. 원이또사님 원입니다. 아, 난 아직 남의 거에 출연하는 게 너무 어색해. 근데 요한이가 처음에 이빨이 빠졌을 때 제주도 여행 중이었거든요. 거실을 묶어서 제주도 펜션 지붕에다 던지고 이걸 던지면 여기에 다시 오게 된대. 그러고 나서 제주도에 다시 갔잖아요. 둘째는 그걸 정말 레알로 믿는 거야. 순수해. 응. 서울로 간다고 하니까 누구 이빨을 언제 던졌냐. 서울에다가. 아. 나랑 형은 던진 적이 없는데. 안녕히 계세요. 14만 4천 원이요. 하단 뭐 꽂아주세요. 14만. 여러분, 에스더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짜 건강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너무 아픔이 많은 친구고. 앞으로 에스더님은 마포대교 안 건너는 거예요. 에스더님 항상 긍정 에너지 너무 좋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긍정 에너지 갖고 사시는 걸로 꼭 약속해. 코인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주식하지 마시고요. 저희 이제 만선호프를 가는데요. 여기가 을지로의 핫플레이스요? 어디예요 여기가?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 이 텐션이 나오지? 여러분 저희는 만선호프를 가는데요. 만선호프가 을지로의 네. 상징 같은 깊지로의 상징. 깊지로의 상징. 네. 정말 인싸는 기분이에요. 에스더님은 만선호프의 존재를 모르셨습니다. 44세인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뭐요? 저분은 누구세요? 내가 피타입 형 몰라? 아. 피 뭐야? 안녕하세요, 원의 독백입니다. 고립된 삶을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괜찮으세요? 정신건강이? 오늘 그래서 뭐 했냐고 규카츠 해먹으려고 했다고 혼자서 만선호프 간다니까 인싸 된 것 같다. 오늘 어떻게 좀 인싸 된 것 같죠? 꼬리찜에 소주 먹고. 보통 이거는 한 30년 앞서 가신 거거든요. 60대 돼야 즐기는 건데. 깊지로도 인스타랑 이런 데 뜨는 거는 많이 봤어요. 네. 옷은 엄청 많이 사는데 입고 네. 안 나가요. 왜? 외출 안 하니까. 인기가 많을 네? 시간이 없구나. 네. 슬프다. 댓글 보면서 확인. 근데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이 만선호프 사람들이 네. 신당동으로 갔어요. 옥경인의 건생선이라고. 거기 방건조 오징어 파는 데가 있거든? 거기가 미쳤어요 지금. 아무도 없는데요? 오히려 핫하다는 만선호프를 가봤습니다 했는데 겁나 횡하면은 이거 자체가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원래 여기 쫙이거든. 아 옥상이요? 네 루프탑 이렇게 생겼는데 따뜻하고 막 루프탑 가자. 옥상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증가세가 하고 진짜 열심이다. 오늘의 카메라를 꺼낸 이상 한 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아 그러니까 강한 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전 에스더님. 저는 사인. 서명만 있어서 은행 가서 쓰시면 출금 가능합니다. 사인. 사인이 없는데? 이슬이 그렇게 집에서 안 나와. 신기해서. 왜냐면 나한테는 에스더 씨도 그렇고 영대도 유튜브에 막 이런 뭔가를 하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니지만 그냥 뭐 워낙 친하기 때문에 그냥 한없는 민간인 느낌. 근데 내 앞에 있는 두 사람들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가오는 낯선 사람들인 거지. 근데 뭐 이런 데서 그들의 관심이 이제 몰리는 걸 내가 이제 겪는 거잖아. 되게 신기한. 부럽다 에스더, 부럽다. 엄지손가락도 힘이 없는 게 이상해.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너무 힘이 없는. 고약 좀 져줘. 아니 내 친구가 경희대 한의원 나와가지고 잔반에서 먹고 있어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 다녀갖고 한의원에서 보약 지었어요. 자기가 한의원에서 보약 지은 그 교통사고 얘기를 웃으면서 한단 말이야. 명백한 사페야 이거. 도시랑 동키호테 이거 역시 동키호테죠. 필미 위에서 그 최근에 앨범 나온 건 알아요? 다들 엄청 많이 봤습니다. 아유. 제가 그 와 난 와 카운터 앞에서 되게 멋있는 사람.